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랜만에 류건일 칼럼니스트분 모시고 최근 한국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단도 하고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무엇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그런 주제를 담았는데 어떻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건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근일입니다. 이제 멀리 오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자주 뵈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을 좀 신경을 써셨는지 아주 단정하고 단아한 뒤에 배경이 나와서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긴장되게. 이제 몇번 하시고 나면 너무 익숙해가지고 옆에 담소를 앉아서 나누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릴까. 요즘에 그러길 근황은 좀 바라고요. 어떠십니까? 그냥 뭐 그냥 글 쓰고 예. 또이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예. 요새 모임도 없고 뭐 그래서 집에 집콕하는 데 이제 거의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세계가 확실하시고 하니까 예, 좀 깊은 독서를 좀 하시겠네요. 아뭐 깊은 독서가 성찰하기에는 다또 그런 대로 성찰의 기회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류건일 주필님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 같은 걸 가져보면은 참 자기 세계하고 개인과 집단을 명확히 젊은 날부터 분리해 오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예. 제가 지난번 그래서 썼습니다만, 이제 보수든 진보든 집단체조, 이 평양에서 하는 것 같은 그 집단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벗어나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제 개개인의 입장으로 제정신을 차려야 할것 같아요. 제정신. 그러니까 네, 보수다 진보다 하는데 뭐 팔려가지고 우리 편, 니 편, 우리 편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고약한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감싸야 되고 예. 또 상대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옳은 말이 나오도 무조건 그냥 부정하고 때려치우고 예. 소위 그 팬덤 현상 아닙니까? 팬덤. 네, 정치인들도 전부 팬덤에 묶여가지고 예. 자기 진영 논리와 집단 이익에만 묶여 있지 감히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내 개인의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안 하고 못하는 그 세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문명 세계를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합니다. 네. 모시고 대화 나누면 항상 그 어디 하나 버릴 만한 그런 문장이 없네요. 지난번 모임에서도 지금 류건일 주필님 그 연배의 분들 그 입에서 개인의 발견이라는 그런 용어가 참 등장하기가 힘든 세대인데 그 용어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책 제목도 개인의 발견이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 그런 발언에서 개인의 발견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참 그게 저는 뭐이 시대에 사람들이 좀 새겨야 될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일 뿐만 아니라 예. 계속 우리가 그 사고방식에 묶여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좌우 보수 진보의 입장을 흐리멍텅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우린 그건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대치선. 더구나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이냐, 우리 대한민국이냐, 또 중국, 권이냐, 아니면 해양 자유민주 세력권이냐. 이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 국내 정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래 와서 너무 약간 그이 투박한 집단주의에 우리가 매몰이 돼가지고 우리 편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상대편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경우에 그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지 뭐 최근에 진보 일부 인사들이 그 집단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바람직한 그 현상이라 보고요. 예. 또 보수에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은 저항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과거에 하나의 권력이었을 때, 우리가, 예. 예. 우파가 권력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보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이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존재의 원인은 있었지만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일종의 그 저항을 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나도 우파지만은 현재의 이 상황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좌파 운동도 일어났고, 뭐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래 와서 뒤집어졌어요, 그게. 예. 옛날하고. 지금은 이제 좌파 권위주의가 생겨나가지고, 좌파의 권위주의적인 그 횡포도 갖고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좌파의 그 집단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예. 그것이 들통이 나서 언론에서 때리면은 일부 좌파에서는 그뭐저말 우리는 거룩한 진보다 거룩한 일을 하다가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 때려서야 되느냐? 꼭 옛날 아주 지독한 권위주의 압제 예. 밑에서 살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좌파가 운동권이, 예. 우린 저항한다. 우린 정의를 대표한다. 우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겠다. 우린 권위, 압제를 쳐부수고 해방을 시키고 민주화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신성한 인권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집행하는 교형리가 된 거예요. 교형리. 그러니까 교형리와 사형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 이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소위 intimate enemies, 예. 아주 그 친근한 적, 예. 친근한 적이죠. 그러니까 서로 닮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권 사람들이 독재에 저항 헌내하고 했는데 그걸 닮아버렸어요. 요새 나오는 말좀 보십시오. 뭐이 수사 이저이 한수원 수사. 수사 이 완전 조기 폐쇄에 연루된 집행 과정상의 어떤 범죄 개연성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이 탈원전이라는 그이 대의 명분을 갖다가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그 침범이다 예, 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아이 예. 우리 검사들이 언제 저이 탈원전 정책 자체를 시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고, 단지 그 집행 과정에서 예. 증빙 자료를 삭제했다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거를 수사하는 거다.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예. 저 대전지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이 진보 자체의 타락이죠. 운동권의 타락.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보수 진보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진보 따지지 말고 진보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만약에 이 수사가 잘못된 거라면은 나중에 잘못된 걸로 입증이 되면은 아,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그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보수 진보만 따질 게 아니라 진보의 타락과 진보의 그이 실패, 거기에 대해서 진보까지를 포함하는 일부 양식 있는 진보까지를 포함하는 범국민적 일종의 그이 추궁을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보수냐 진보냐 할 때와는 달리 쟁점이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쟁점이. 그리고 이 쟁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진보도 알아야 되고 보수도 알아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 국민이 뭔가 전체적으로 하긴 지금 이게 선동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이 졸리운 이 국민이 돼갈까봐 좀 저는 걱정입니다. 깨어난 국민이 되지 않고 그냥 휘둘리고 조작당하는 그런 그 국민이 되지 말고 이 쟁점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그 선동당하고 있다. 이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참 가슴에 와닿는데 어쨌든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의 대세를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에 속거나 이런 거는 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그 일이죠. 항상 각성돼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법률적으로 주의 의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미디어 같은 것이 많이 통제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참그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뉴 미디어도 생기고 1인 미디어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발전이라고 우리가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뉴 에이지, 뉴 미디어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래 선동가들과 음모가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광우병 난동 때도 그랬고, 뭐 계속 그 선동가들의 입지는 넓어지고, 그 선동가들에게 휘둘리는 대중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휘둘리는 대중이 나중에는 음모가들의 조종을 당해가지고, 홍위병처럼 돼가는 겁니다. 홍위병.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나 정보 권력이나 기타 등등 선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흔히 아지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동과 선동 선전. Agitation and Propaganda. 그다음에 그걸 조직하는 음모가들이 있어요. 그 조금 계시죠. 그 용어가 그 아지 Agitation and Propaganda. 그걸 이거 합쳐서 합쳐가지고 아지프로. 아지프라 하구나. 아지프로. 그 다음에 아지프로. 또 하나는 오르그입니다. 오르가나이저, 조직가. 다시 말해서 음모가 되래요. 대중을 어떻게 보면 속일까?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킬까? 그게 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뜻대로 조직화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길거리에 나오게 만들까?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르그라고 그러죠. 오르가나이저, 오르고. 그래서 이 전자화 시대가 되고 미디어, 뉴 미디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선전 선동과 조직자, 음모가들에게 노라는 그런 세태가 더, 참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에 있는 젊은 애들이 그, 뭡니까? 큰그이 경기장. 꽉 매가지고 그냥 다른 건 못하고 거기서 그냥 예? 별 고생 다 하면서 그 저걸 하지 않습니까? 이 집단체조 집단 체조. 마스 게임 있고 그걸 보고 또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 아주 흥분의 도가니를 몰아 넣어가지고 박수치고 일종의 그 환홀경을 느끼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권력이나 음모가들이나 선동선동적 선동적인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이 소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 있죠? 노벨 문학상 받은 파리 대왕 그 소설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무인도에 표류가 돼요. 일단의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어떻게 보면 그이 주변에 이 섬의 그 주변에 있는 소라 이거를 우리가 해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말씀하자.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광신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아주 괴물 같은 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라는 게 잘못하면은 아주 선의로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이 광인들의 그 살육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나를 속이려 하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노란하게 만드는지 그걸 예의투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참 분별력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그뭐늘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립해서 노란하지 않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근데 요즘에는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이게 아예 나는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뭐 천사들의 정권이라고 말하진 않겠어. 그러나 무슨 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성취할 때까지는 좀 봐줘.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 하고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을 받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주 정의롭고 그런 그이 공정과 평화, 평등, 민족적 무슨 그런 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의인들이다. 그래서 그런 그이 터무니없는 도덕적 자만심을 가지고 투쟁한 것까진 좋아요. 형무소에도, 교도소에도 잡혀가고, 징역도 살고, 고문도 당하고, 그거 다 인정한다는, 하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당신들 고생 많이 했다는 걸나 인정합니다. 그런 결국 그렇던 사람들이 언제 와서 지금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이 독설을 펴고, 그냥 뻔뻔스러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들 입장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시비하면 막 죽이려고 대들고, 선인을 갖다가, 이 천사를 이 공격하는 이 강도떼 취급을 하니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근래 와서 왜 정의인연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제가.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역사 교과서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공급하는 뉴스 라이브러리를 위해 아마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공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1920년 이때부터 기사가 다 공급이, 그동안 이제 동아일보하고 매경하고 이몇 개가 경향일보하고 이렇게 몇 개가 공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그때 대화에서 나온 게, 야, 이제 반듯하게 살아야지 악행을 저지르고 나면은 잊혀질 권리가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 시작할 때 그냥 서로 환담 나누면서 좀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옛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가지고 뭐이 찾아야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방 안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20년에 30년에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금세 검색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 가혹한 시대가 됐으니까, 정말 이 말이나 글 같은 걸 남기거나 또 공직자가 은행을 할때이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뭐 지금 저렇게 막말 퍼붓고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뭐또 필요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 어떻게 씻을 겁니까? 그게 막 엄청난 양이 쌓일 건데. 그래서 요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나중에 아, 그 말을 그걸 하시구나. 맡기고 나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아, 그 아, 말씀을 지금 하시구나. 문제가 뭐냐면요. 똑같은 진보 정권이 다시 들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장담 못 해요. 뭐 정권 바뀐다는 게꼭 현재의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확언을 못하는 상태, 진보가 다시 올지도 몰라요, 좌파가. 그러나 그렇게 돼도 옷 벗고 옷 새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죠. 아니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 정권이 왔다 하도 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미 다 기록이 되고 증거가 다 남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지 참 남의 일 같지 않은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니까 본인들도 좀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위기감을 말씀 잘하시네요, 그거. 위기에 느끼니까 저렇게 이거 사실 상상을 할수 없는 그저 뭡니까 저 청문회 아 국감 국감할 때 여야가 싸우는 거 보니까 그 옛날에 자유당 시대 말기에 여야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자기를 변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도를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예를 느끼시구나. 한번 아주 그렇게 들어볼까요? 보시네요. 뭐라고 그랬더라? 뭐 아무튼 도대체 이 상상할 수 없는 보통의 그 양식을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독하고 왜 그렇게 살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게 본인들도 이 레임덕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될수록 입장이 궁색해집니다. 자기들이 입장이 좁아들어요. 옛날에 청와대 경호실장의 차지철. 자제치르시. 차지철 씨가 막판에 가서는 조금 좀
이상해졌어요. 하는 게. 뭐, 정부 요인, 사회 명마가들을 전부 청와대에 불러다가 하기식을 하지 않나. 그리고 김재규 씨, 궁정동 마지막 꽝할 때, 김재규 통해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학살했어도 거떡없었다. 이게 부마 사태 났을 때 당신 중앙정보부라는 사람이 뭐 했어? 그렇게 여리게 해가지고요. 이게 정권 유지 연방을 되겠어. 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할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이게 미쳤나? 미쳤구나. 그러더니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정권이 그냥 순식간에 1초 사이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뭔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죠. 아, 자유당 때그 이정재 정치 깡패라든가 또뭐이곽 곽정재, 아니 이정재 말고 이정재 곽막예저 청와대 예예 예. 경찰서장 경찰서장 죽었던 사람 또뭐 최인규 최인규. 내무장관 이런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하니까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지나치면은 지금 그리고 유신 그 말기에 예 말씀하시죠. 지나치게 하더라고 유신 말기에도 지나치게 해요. 이제 지금 모신 게 그래서 참이 어떤 선을 넘으면은 저내 마음에 느낌이 오더라 이게 망하겠다. 근데 요새 국감 현장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나 이 장관 등등이 발언한 거 보면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당 예결위원장인가? 사람이 적당히 정도껏 하십시오. 좀 그랬어요. 아, 그래가 또한번막저 예. 집무실에 이렇게 달라들어 고생했죠.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도껏 하십시오. 좀. 좀 그거 예. 한마디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생겼어. 제발 적당히만 하십시오. 오죽하면 그게 빈 거예요. 빈 거. 제발. 또이 왕년에 민주투사, 또 노무현 때 정무수석 하던 유인태 씨. 예. 아, 유인태 유인태 씨, 씨.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번에 또 말했잖아요? 근데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쪽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겁이 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선을 넘는데, 이러다가는 같이 그냥 와장창 넘어가겠는데,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정부 여당 논평가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이제 오늘 너무 오랜만에 모시는데 모시려고 자꾸 이제 했던 중요한 이유가 너무 이제 스튜디오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있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경험치에서 오는 말씀 같은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이제 내면 세계에 자신감이 없으면 어딘지 모르게 말로 가지고 뻥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궤변이죠. 궤변. 또 안에 자기가 뭐 자신감이 없으면 외뭐 외관이나 이런 옷 같은 걸 가지고 치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해 주신 거는 당당히 제가 인상적이고 꼭 제가 말씀을 하시 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그 지금 자유당 경험들 유신 말기 경험들이나 유신 그런 경험들. 거는 뭐 젊은 사람들 기억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안돼 있으니까 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고 진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우월하다 하는 게 요새 이제 깨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예. 수많은 군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 유감 표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인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인자다. 이런 게 발생이 이게 아니 차지철하고 별로 어떻게 사촌지 소위 같네. 말하는 정신 상태, 심리 상태, 멘탈리티 이게 저로서는 다 옛날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신 거죠. 옛날에 자유당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이상한 상태를, 심리 상태를. 근데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질 못하고 그걸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이겁니다. 예, 한심해요. 어, 그런데 그, 그 국감장에서 그냥 살인자요, 살인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살인자로.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언짢았던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격노하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야, 그래도 세상에는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그렇죠.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도껏 좀 해야죠, 예, 정도껏. 비서실장은 뒤에 보필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덮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말 정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좀이 수시 이이뭐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종류의 그런 심적 상태에 놓이지 않느냐. 우리는 잘하는데 온 주변에 그냥 예, 그 적들이 그냥 둘러싸가 괴롭히고 있다. 이런 그런 이 식이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았을수록 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겁이라는 게뭐 비겁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찰.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게 맞을 것인가? 항상 그 불안감을 조금은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이 뭐 노출이 돼가지고 나약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항상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우리 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게 된 건가 그런 걸 해야지 예컨대 이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그쪽으로 몰아가죠 탈원전 정책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결해 정권 잡자마자 공청회 한번 없이 토론 한번 없이 이렇게 책가닥 그냥 응? 월성이로 폐쇄 종이 폐쇄 이게 이렇게 이런 현대 국가경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왕조나 가능할까? 아니 무슨 공청회 한번 왜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참. 옛날에 그 자기들 핍박하던 그 세력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이 민주주의를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그러던 사람들이 그냥 정권 잡자마자 공청회 한번 없이 완전 때려 부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혁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하는 게 전부, 저 뭐, 자백강제법이라는 걸 만든다면서요? 비밀번호 해제하는 거? 아니, 그게, 소위 자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그게? 네? 민주화에 맞춰야 될거 아니야? 자기들이 과거에 했으면. 아니, 그게 자백, 무슨 뭐, 강제법? 오죽하면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걸 반대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같은 데서, 아, 이거, 은근히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건 좀 말이 지나쳐. 그런 건 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혀, 지금 하여간 몇 달째입니까? 대통령의 의사표시, 의견표시가, 하여간 난 6개월 이상 한, 8개월? 한 1년? 그 입장을 본게 없어요. 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나지 말씀을 않습니다. 하셔야죠. 아니, 그, 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 비밀번호 해제 강제법, 응? 그걸 말했다. 이건, 말하죠. 이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도 없고, 자기 부정도 이런 자기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보수냐, 진보냐만 떠들지 말자 이거예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제대로 된 짓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걸 쟁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 탈원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감사원장 최재형. 박재형 씨죠. 최재형. 최재형 예. 씨님. 최재형 씨 죄송합니다. 최재형 씨가 이 7천 쪽짜리 문건을 만들어서 7천적 처리. 상상이 잘안 가요. 거기서 특히 그이 수사 참고 자료라는 걸 갖다 딱 꺼냈대요. 예. 검찰 쪽에. 근데 어떻게 그걸 문건을 잘 작성했는지 요게 혐의점 이거 혐의점 아니 가서 딱 떨어진 걸 받아가지고 딱 써먹으면 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 아니죠 그 양반이. 또 그걸 잡자마자 이 국감장에서 의연하게 버텼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대전지검으로 쫓겨간 왕년에 이 검투사들, 검사님들, 이 검사들이 딱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바야,
싸움 잘 붙었다 이거예요. 뭐 지금 좌냐 우냐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이 수사 자료라든가 또는 이 압수수색 수사가 감사와 수사가 적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팩트체크만 하자 이거예요. 아, 보수냐 진보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과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대로 적중을 해서 사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 엉뚱한 자료 만들고 엉뚱한 수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느냐 예. 이걸 지켜보자 이게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정의냐 아니냐 이것도 따지지 말고 아니, 간단히 아주 축소를 해서 흑백으로 딱 가지고 가서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서 기피하겠죠. 그러나 지금 공소를. 한심한 거는 아니 다수 백석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그이 야당 야당인데 나는 그게 야당인지는 뭐 그냥 저기 중간파 저는 중간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파. 본인들이 자유 보수 우파 시장경제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기네들은 전 이상 우파가 아니라 그랬어요. 야 말하자면 그렇다고 중간파를 말하고 중도실용주의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중간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8.15 해방 공간에 있어서는 중간파. 근데 그게 국민들은 중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국민의짐이라고 하고 그래 국짐당이라고 하고 아니 뭐또 저는 그 어떤 사람은 국민의 병이라서 국병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놓으시죠.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정파에 속한 분들 중에 어떤 개개인들 예예 아주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그 거기 멤버들을 다 일시동인해서 그렇게 제가 약간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도부 지도노선이 그렇다 이거예요. 노선이. 아니 어떻게 우파 자유 보수 시장경제 이런 말 쓰지도 말자 그랬어요. 그럼 그런 말 하지도 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파인들 이걸 이쁘게 볼 것이며 우파인들 그걸 이쁘게 볼 것입니까? 다내 사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도층을 왕창 끌어안아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뭔가 좀 권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니까 이 원래 자유민주주의 보수 시장경제파가 떨어져 나갔고 좌파는 좌파대로 야, 니들 안만 그래도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퐁 빠진 거예요, 중간에서. 중간에 퐁 빠져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번에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정당 지도에서. 예. 안 늘어요, 표가. 지지표가. 그게, 그런 걸로 봐서, 어떻게 그 좌파는 지들끼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다 치고. 그러게 아니, 말이죠. 어떻게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물론 개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조수진 의원도 잘하고 있고. 뭐, 곽상도 씨는 의원이던가요? 곽상도 씨가 네, 의원인지, 곽상도. 뭐 또, 예. 김도읍 의원도 김도읍 씨.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윤희석 의원.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참,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쁘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도 노선이. 지도부와 지도 노선. 근데 그러니까 지도 이게, 노선님이 그 매우 양반들이 지금 분발해가지고 예. 이 싸움에 팩트 체킹, 이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 압축된 이쪽의 싸움이죠. 여기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멀쩡멀쩡하고 안 뛰어들고 남의 일처럼 취급하면 본인들 재보궐 선거는 좋아 안 해. 재보궐 선거, 대선 이거 넘어가 이난 그거 전혀 자신 없습니다. 저 야당 가지고는. 전쟁을 치룰 때 기본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그게 최고의 방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이죠. 그 정당이든 아니면 회사든 간에 그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바로 그 순간 추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순발력이 예, 세죠. 그렇게 국가든 뭐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세를 취해야 이 계속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 우리가
딴 사람들이 실기나 기다리고 공찰 때도 그 축구 시합할 때도 그 실기나 기다리고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리고 절대 그렇게 안 이제 되죠. 쉬운 말로 제가 드리면은, 아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왜 양김 리더입니까? 목숨 던져서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민한당이라고 있었어요. 5.5공초에 어정쩡한 여당 같지 않은,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 있었어요. 민주 한국당인가 뭐 예, 민한당 기억납니다. 민자당 뭐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민한당. 그게 김영삼, 김대중 씨가 와서 탁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중대 야당이 그냥 닭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신한당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신한당. 거기서 이제 양김 씨가 다시 전국의 헤게모니를 잡고 이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그래서 민주화로 넘어오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한 거예요. 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입니까? 그렇게 야당 노릇을 잘 했으니까 대통령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살아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역시 또 역사를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뻔히 봤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자기네들 자유란 말 쓰지 말고, 보수란 말 쓰지 말고, 우파란 말 쓰지 말아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게좀 한심하다 이겁니다. 네. 아, 뭐 좌파가 난리치는 거야. 뭐 자기네들 살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 인사들이 떨어져 나왔고 또 요새 재야 우파 일부 젊은 분들 이제 50대 그룹이 조금 이렇게 뭐가 상당히 그 열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게좀 보여요 제 눈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뭐가 또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자, 약간 이제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네. 좀뭐 하나 좀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제 언론계 오래 계셨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후보하고 이렇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법정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동안 뭐 이렇게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뭐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 뭐 CNN이라든지, 뉴욕 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AP 통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또 되게 이제 우리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많이 기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류 언론들이 그 어떤 사안을 대하는 태도나 방향 같은 거 보니까, 물론 사람이 좀 다른 평가를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좀 이렇게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평은 이미 나와 있죠. 그 그거는 주류 어떻게 언론 뿐만 생각하십니까? 언론계 아니라. 평생 계셨으니까 내가 꼭 이걸 대면 좀 물어봐야겠다.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60 정도는 그쪽을 다루더라도, 아,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완전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를 미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태블리시먼트의 일부가 뭐된 거죠. 아, 예, 언론이. 언론도.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누가 쓰지 않습니까? 예. 워싱턴의 권력 실세. 이게 이스태블리시먼트인데, 그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 NYT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까지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실권자들, 그리고 이 특히 민주 쪽의 거물들, 예. 명망가. 를 포함해서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 그게 어느 정도의 사실이라면은 그게 그 딥스테이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태블리시먼트화 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이 억압받던 언론이 이 소수 약자로서 저항하는 언론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의 이 진보파 우리나라 좌파처럼 그들도 기득권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도 오늘에 와서는 그 약자 저항하는 약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사에 저는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 ABCD가 있을 때 A가 처음에는 기득권이고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그게 망하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보수 출신이건 진보 출신이건 저항할 때는 그게 진보적이고 투쟁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그이 힘이 됐을 때 힘이 됐을 때는 또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그이 기득권 화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내다볼 때, NYT, 워싱턴 포스트만 했던 이제 권력이죠. 권력이고. 그러니까, 공화민주로 가려는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그 정도 되면은 어떤 그이 집단 의지, 집단 의지가 있구나.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인으로 돌아가자. 개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든지 대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내, 내,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들면은 아, 이제 최재, 예. 최재형 씨나 윤석열 그 이 활약이 돋보이는 게 개인의 입장에 딱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의 발견. 나는 뭐 눈치코치 안 본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새 그, 예를 들어서, 보수, 같은 보수지만, 왜 그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라든가 또 그런 장점 또 있었죠. 뭐이왜이 촛불 시위의 사기 탄핵에 대해서는 말들을 안 하느냐. 뭐제제 글에 대해서도 가끔 댓글이 실려요. 너는 왜 사기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근데 뭐 그걸 지지회사가 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 뭡니까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이 조금 변명을 하자면은 저는 뭐 현재는 언론계를 떠나 있습니다만은 집단 언론계라기보다는 언론사를 떠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밖에서 보면 무슨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소속사 한 사람이 무슨 이런 말 하면 회사 전체가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다 업무 의도적으로 관역을 설정해서. 아니 그 저거 저것 때문에 무슨 업무가 있어 이렇게 그런 오해를 많이 샀고 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헌치 저 사람 말하고 내 사람 내 말하는 것도 다른데 뭐 이런 그이 다양성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 내부에서는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 다양성으로 보이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무슨 전부가 의도가 있고, 무슨, 그, 이, 음모론이 있고,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지금 변명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성 언론사를 떠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언론이니까. 무대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변명으로 들으시겠지만은, 예. 이 언론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떠나는 거냐, 자꾸 그러냐고, 그렇게, 누구 한 사람 그러면은, 예. 그게 딱 눈에 띄면은, 에이, 저 놈들은 전부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좀 억울한 점도 있죠. 지금 저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신문을 보면은 예. 어딘데 용감하게 치고 나와요. 그이 전에 이저 진보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성 언론이 전부 이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한테 그냥 그냥 그이 비위 맞추고 그쪽에 입장에 서서 한 것처럼 하지만 제가 그 시절을 살았는데 저는 막 대들다가 터지기도 했는데 안돼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여기서 독립, 한반도를 떠나서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발언할 때와 여기 한반도 안에 들어와서 일제 총독 밑에서 있으면서 재패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재패가지 않기 위해서 예. 뭐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존재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 예를 들면 가성화. 이런 걸들수 있죠. 네. 지금 이제 뭐 어떻든 승패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승패는 바이든이 뭐 압도적인 그런 우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현재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런 투표지 개수기 도미니안 예 도미니안 포팅 시스템은 투표지 개수기가
현재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그런 증거도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뭔고 하니까, 그 의도적으로 그 기사를 묶기 위해 가지고, 그걸 묶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근데 그 기자의 경력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었던 IT 전문 기자인데, 근데 저는 그게 그 기사를 읽으면서 팩트가 아닌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인용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미국 사회가 이 언론, 주류 언론하고 이게 참 많이 갈등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그게 하나 미국의 주류 언론 문제를 본 거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한 메이저 언론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악마화하거나 비화하는데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현명치 않은 조치라고 본게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그게 전부니까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정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경영하시는 분들도 경영상의 이유라도 다수 의견을 70 정도를 소개하면은 아, 이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30 정도를 뭐 그게 부담스러우면 외부 기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균형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금 그 SNS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의 주류 언론도 너무나 많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만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 외에 그야말로 이렇게 좀 마이너지만 큰 그런 목소리들을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간섭화되어 있지 않느냐 외신을 받아들일 때 그런 몇 개의 매체를 그 조금 더 미국 사회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위 미국의 PC 좌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대학이라든가 이 언론, 메이저 언론은 쪽에 그이 PC 좌파가 거의 잡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미국의 경우도. 대학이 전부 급판이고, 메이저 언론들이 급판이고. 그래서 저도 그이 리버럴 히포크러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리버럴 명망가들의 그 위선적인 생활. 그거를 폭로하는 그런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봤고요. 저도 그걸 싫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제 겉다른, 그 속다른 얘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거랍니다. Do as I say. 그리고 괄호치고 not as I do.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 다르고 자기 생활 다르고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내가 괄호하고 속으로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낸시 펠로시라든가 그 말씀. 버니 샌더스라든가 또는 그이놈 촘스키 같은 지식인들 뭐 그런 사람 또빌 클린턴과 그 와이프 힐러리 또뭐이 무슨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워렌 민주당. 그런 사람들의 그 치부 굉장히 부자랍니다. 겉으로는 내가 진보고 뭐 준좌파고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하지만 굉장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예를 들어서 이 노조를 지지하면서 어떤 그 미국 민주당 사람 같은 건 노조가 아닌데 속한 사람들만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재산 관리에. 이게 겉다르고 완전히 속다르고 말다르고 행동다르란 말이에요. 그게 리버럴 히포크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앞에서 이 자유 이 진보 리버럴 좌파의 위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푹 때리는 글도 좀 따로 썼고 그리고
트럼프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이제 있는 거죠, 다. 있는데 그 대신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좀그 즉흥성이 있고 너무 이 거칠고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제왕적이고 독재자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그이좀그 일종의 역겨움이랄까 그런 게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적인 것과 캐릭터, 인격적인 면을 너무 섞지를 말아야 그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 아마 그런 게 조금 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 같아요. 조지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박빙이 일어나잖아요. 위스콘신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아, 여기 나도 저 사람들이 중국 때리고 하는 거참 좋은데 저희 트럼프가 시진핑을 그냥 따로 때리고 하는 건참 좋은데 어째 사람이 조금 좀 너무 그래 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도 좀 깡패스럽지 않아요 혹시? 조금? 뭐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또 일종의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른다고 해두는 게 제일 정직한 근데 일일 것 어쨌든 이번에 같은데. 이제 언론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네. 이제 지금은 구독자나 이런 분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고객들의 어떤 약간의 눈치라고 할까요? 그런 네네네네. 거를 언론도 좀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본인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는 신문이나 언론계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어. 그게 다른 중요한 사람 것 같아요. 모르고. 이제 우리 다 알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코치하지 말고, 훈수하지 말고, 너희들 제 멋대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 겸손해지고, 그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 아, 우선, 그 말씀 다 하시네요. 우리 공종호 박사님이야말로 지금 저널리스트지, 뭐딴 사람이 야, 저널리스트입니까? 따라와.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아, 자꾸 내가 하란다 해. 그 세상은 이제 지났어요. 그렇게 화가 난거 이렇게 사람들. 지났어요. 그리고 잘 지났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압니다.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자의 배척을 받는다. 그점 이제 전화 타면 안 된다. 이제 그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 오늘 네네. 그 말씀 그건 하신 전적으로 가운데 공감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좋은 그런 그 진보 그 약간 위선자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난 주제입니다만은 그 이제 지난번에 그 차벽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차벽, 네. 광화문에 네네. 조금 약간 놀라셨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느 시대에 사는, 유신 시대를 다시 사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런 발상이 나온 걸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방송에는 나왔어요. 이 정규 방송에 질문 안 하고. 뭐냐면은, 왜 그걸 주최한 몇 분들 있잖아요. 강현재 변호사 등등 몇이서 이동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걸 못하게 하더라고. 아예 원천적으로. 세상에 그런 세상이 아니 유신 때도 그런 건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데모를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강현재 변호사 등등 몇 분이 한 대여섯 명이 가는 걸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 하는 거를. 그럼 이게 어느 시대, 유신을 표방한 시대 같으면, 이들이 유신 체제니까 그러는구나, 알겠는데. 아니, 민주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최 머리가 돌것 같더라니까요. 자기들이 당했으면서. 아, 정말 어제는 심하네요. 저 어제 그제 토요일 날은 또 민중대회는 또 많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자유당 정권이 4.19 데모는 못하게 하고 정치 깡패들의 그, 저, 데모대 습격은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 뭐가 달라?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깡패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야, 자기 편은 허게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못하게 하고. 그럼 거기서 공정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근데 아예 나는 그래. 난 한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총칼 들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러대로, 그러려니 하죠. 근데 이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민주운동 하는 분들이 왜 그러셔? 왜 그러시냐고, 왜?
그거 딱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냥 머릿속에는 옛날 갖고 있던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떠오른 장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셨죠. 오버랩되고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이런 저 같은 이게 절실한 어떤 그이이 반발이라고 할까? 그냥 순간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 야, 이게 무슨 뭐야 이거? 예. 그런 것이 좀 안쓰럽죠. 젊은 사람들이 그걸 절실하게 안쓰럽다. 못 느끼니까. 안쓰럽다. 네, 못 느끼니까. 네. 어젠가 뭐 어제 새벽이죠. 그 저한테 누가 동영상 하나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낙엽이 쫙 보도블록에 깔린 데 밤에 이제 사람들이 한 많지 않고 한뭐한한 30m 정도 줄을 져 가지고 어린애까지 다 나와서 이제 뭐 손팻말 같은 걸 들고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구호도 외치고 옛날에 했던 그런 식. 그런데 너무나 규모는 좀 작고 초라하고 옆에 경찰들은 이제 보호를 하고 도로에 그냥 그 은행잎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찍은 사람이 칼라로 안 보내고 그걸 흑백으로 보내준 거야. 찌든 어둠이. 그 흑백이 더 분위기가 살죠. 야, 근데 그거를 한 1분 70초, 1분 뭐한 55초짜리 거를 너무 짧아가지고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하고 제가 그이 카바를 뭘 붙였는가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붉은 뒷배경, 짙은 붉은 뒷배경에 노란색으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그리고 이제 문자 제목을 뭐라고 적은 내가 쓴 문자 제목 치고 가장 길게 적었어요. 뭐 나와 여러분들의 나라이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나라가 될 서울의 늦은 가을날 풍경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다음 또 가슴이 좀 동해가지고 뒤에다 뭘 적는 거 하니까 내 생전에 40년 전에 대학 시절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다고 난단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새벽에 눈물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그 동영상도 잘 만들었지만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설번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78년, 79년 그렇지, 그렇지. 이때가. 근데 근데 그 질시 고 무렵에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예예 예, 아니면은 대학을 들어간 거죠. 아,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가니까 그 외국에서 본 분들이 이제 그거를 내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뭐 철폐하라 뭐 없애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 이게 도대체가 네. 야 이게 참 이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말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의 싹스를 우리가 좀 보자 예, 이겁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옛날에 그이 소위 저항 투쟁은 주로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한게 종교인들이 좀 했어요.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근데 요새 이 국민적 각성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생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이게 대학생들은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인생을 좀 살아보신, 특히 그이 주부나 그 여성들의 각성이 대단해요. 옛날엔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저항 대열에. 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운동을 할 적에도 여학생은 거의 안 했고. 근데 이제 점점 80년대로 들어가면서 달라졌지만, 60년대나 70년대에는 여성, 이런, 저항, 운동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거. 생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무슨, 하나 희망적인 싹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이견 제기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역할, 그런 모습, 또 일부 200명이 넘는 그 검사들의 이 동성애 쪽에서는 싫어하는 용어지만 커밍아웃. 되도록이면 그 말을 뭐안 쓰라고 그럽니다만은 양심 고백이죠. 양심 양심 고백. 고백이라든가. 또이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정교모라든가 6,000명. 정의, 아,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들 예, 모임이라든가. 전국 교수 모임, 교수 정교모. 모임. 예, 맞습니다. 네. 또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종교인들이라고 예. 할까요? 종교라든가. 또 이런 그, 이걸 볼 때, 우리가 결코 단기적으로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예. 긴 역사의 안목에서는 절망이라는 건 없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뭐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예. 지구의 종언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몇십억 광년 이후에 지구는 끝날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언은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억압이 있으면 반발이 있고, 부도덕이 있으면 도덕적 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또 찍어 누르면 거기에서 칩한 게 있고, 이건 뭐 좌파 독재 하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좀뭐 스탈린 독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저러다 상당히는 오히려 위기의식은 지금 현재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고 봐요. 말도 아닌 소리가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볼때 우리 희망을 갖자. 네. 예, 우리 오늘 국민적 참,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게 그 힘으로다가 1차적으로 야권을 정비해야 됩니다. 야권. 근데 이걸 못하면은 내년 재보궐선거 이후로 계속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이제 받아야 된다. 정치권이 받아라 이겁니다. 이 민의를. 어쨌든 오늘 참그 살아오신 분이 갖고 있는 경험의 그런 저장 창고가 있으니까 그 경험의 저장 창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층 어려운 시기라도 또 위안도 되고 또 위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이저 지금 류균일 선생님 스튜디오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이 지금 멋있거든요. 그 오늘 방송을 좀 마친 다음에 그 노하우가 어떤 건지 좀 배워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게 다 이미지인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게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 PD 아들이다. 예, PD 아주 역할을 잘해주고 역시 아주 있네.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CNN을 방불할 정도로 이렇게 뭐 멋지게 네, 양쪽이 어이구, 나왔거든요. 어이구, 예, 네. 어쨌든 아이고, 좋은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네. 또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모시고 그렇게 또 말씀 나누도록 아,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봐서 서두를 거 없어요. 뭐, 예.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참 오랜만에 류견일 칼럼니스트 옛날에 또 주필님을 지내셨죠.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참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개인의 발견이라는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뭘 이렇게 한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아마 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참 그 대화에 몰입한다고 여러분 댓글을 조금 이렇게 조금 소홀히 본것 같네요. 어쨌든 그거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이나 LG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유수호라는 그런 앱을 하나 까셔가지고 개인이 좀 조직화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수호입니다. 앱 이름도 괜찮죠? 자유수호, 헌법수호, 나라수호, 이렇게 자유수호입니다. 그렇게 한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미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8시에 저자 초청 그런 한근태 아마 소장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낸 책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대화 나눈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